대해서 지금 보수 언론, 뭐 어저께는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뭐 공무원들이 피로감이 뭐 상상 초월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국가 운영을 막는 건 아니냐 야당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여론전을 지금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여론전을 싸우고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싸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여당 의식을 버려라. 철저한 야당의 투사적 관점에서 서라.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이재명 그 이재명 한동훈 회담도 나는 반대다. 한동훈 지금 윤석열도 안 만나주는 한동훈 저렇게 거짓말하고 지가 3자 특검 하겠다는 친구가 이제 말도 바꾸고 김건희 수사 눈높이 안 맞다 그러더니 지금 김건희 무혐의 돼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쫄보 같은 이런 당대표를 이재명 대표 180석의 압도적인 제1당 대표가 왜 만나주냐고요. 네.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한동훈 제3자 특검법 가져와. 그다음 김건희 수사에 대한 거 가져와. 주가 조작 저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최소한의 뭘 전제를 받아내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제가 요즘 검찰을 보면 이제 극단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 검찰 수사. 김건희는 무조건 봐주기. 편향이 아니라 완전히 용역 집단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거의 애완견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국민들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보수 진영은 아, 우리 편이니까 검찰 마음대로 해서 상대 죽여.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박수 치는 거고. 네, 네. 그렇지 않은 절대 다수의 국민은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신뢰 완전 파괴해버렸다. 예, 예. 그래서 검찰을 개혁할 것이 아니라 검찰을 해체하는 것 그렇습니다.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가는데도 예. 검찰 조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아, 예. 똑같이 가면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예. 압수수색해버립니다. 네, 네. 자, 이런 검찰의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아니 당연히 오히려 검찰이 지금 약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요. 이명박 박근혜 구속시켰죠. 200여 명을 구속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다섯 명이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한동훈 윤석열이.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 어느 편에 서서 용역 깡패처럼 칼잡이 노를 해주고. 돈 챙기는 용역 깡패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권력을 챙기고. 거의 범죄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뭐 국회의원 내 교섭 뭐 원 대표단 간에 뭐 난 축하난 받고 이런 마인드로 할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제2의 조선총독부 같은 국가를 팔아먹는 범죄 집단과의 지금 제2의 독립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싸워야지 여기서 그냥 같이 가서 악수하고 무슨 뭐 회담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검사 체제는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때나 검찰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눈에 이용한 거죠. 양 정치 세력들을 이용해서 실제 검찰이 권력을 장악하는 초유의 검찰 쿠데타 정권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근혜 정부 이전이나 이제 우리가 그 이전을 검찰... 사실상 우리가 육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두환이 5.18로 이 총칼로 군인들 육사 세력과 서울법대 세력이 합해 가지고 만든 게 육법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법대 출신의 김기춘 이 비서실장이 사실상 젊은 검사로 유신헌법을 초안하고 소위 군사 독재 세력을 합법화 시켜주는. 그런 짓거리를 했잖아요. 판검사 네. 하면서 그때 군사 세력에 그 기생하면서. 그러다 민주화가 돼서 군부 세력 하나가 해체되고 군부의 개입, 기무사가 개입이 중단되니까 이제 검찰 권력이 남아서 검찰이 오히려 군을 지배하고 지금 김용현을 통해서 중앙고등학교 인맥을 통해서 이 검찰 쿠데타 세력이 군을 지배하는 이제 역전되는 이런 이 검찰 이 범죄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죠. 자, 본질적으로는 바뀐 게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 본질이 바뀐 겁니다. 본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군사 독재 세력이 무너지고 민주화에 되니까 아니 신장로 만들어 놓으니까 개구리가 먼저 뛰어간다고. 네. 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피 흘려 만들어 놓으니까 이 하나도 민주주의 기한적이 없는 이 검사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장악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쿠데타 정도를 넘어서 김문수 지금 장관권에 나오는 것처럼 국가의 주권을 팔아먹는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반국가 사범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반국가 사범의 네. 수괴 아닙니까? 수괴. 이 국가보안법으로 다 구속시켜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헌법을 부정하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 아닙니까? 지금? 일제 총독부에 무슨 파견 밀정들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돼야 될 그런 범죄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인기 대표님은 이렇게 열정적인 말씀 들으면서 우리 댓글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용역깡패 비유 딱이다라고 시크한 찐호님 글 주셨고요. 윌리윌리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몰챙이님도 절절히 맞는 말씀이다. 송 대표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슈퍼챗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슈퍼챗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출연하신 분께 출연료로 저희들이 다 드릴 테니까 정말로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지금 독재검찰과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지금 목격하고 계신 거고요. 자, 이런 이제 검찰을 국민들은 절대 신뢰하지 않는 지경이 되었으나 이들은 자신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조준한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금 파고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멈출 가능성 없는 것이죠. 그럼 통제하는 방법은 뭡니까? 탄핵밖에 없는. 지금은 너무나 싸우기 좋은 조건인 게 전두환 5060 때는 저는 영장도 없이 체포돼가지고 남산 지하실에 한 달 동안 두들겨 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어디 구속된지도 몰랐어요. 네. 그런 각오로 전두환이를 몰아냈습니다. 그것도 20대 학생이었던 제가, 저희 신분에. 왜 못합니까, 지금? 지금 국회의원 180명, 누가 구속된 사람 있습니까? 뭐 잡아다가 고문을 합니까? 박종철 열사, 대공 보안실에서 물고문에다 죽었잖아요. 이한열 네. 열사, 철탄 맞아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할복하고 분신해 죽었습니다. 김세진, 이재호 열사를 비롯해서. 그 어린 20대 학생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저를 비롯해서 40, 50대, 60대, 살 만큼 살았어요. 뭐가 겁이 나서 지금 잡으다가 무슨 구속밖에 더 시키냐고요. 모든 국회의원들 전부 감옥 갈 생각으로 싸우자 이거죠, 저는. 네. 지금 한강에 지금 국회에 앉아가지고 무슨 침묵질하고 뭐 상임위 가지고 뭐 화장실 앞에 내 왜 당사 만들었냐고 싸울 때가 아니라 천막당사 치자고요, 저기다가. 용산 앞에다가. 그럴 각오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도 천막당사 가지고 싸웠어요. 좀 역량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어 투쟁 의지가 없는 거죠. 투쟁 의지가 적당히 없다. 적당히 생계형 정치 금방 됩니다. 국회의원 예. 마치 다른 순간 얼굴 표정이 다르잖아요. 우리 유튜브 분들 아실 거예요. 전당대회 딱 하고 나니까 지금 딱 당선될 때와 된 거 표정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래요.